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보다는 무신론자로 더 많은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논쟁을 하던 상대가 있었는데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역시 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잉거솔이 당당하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는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먹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면 아마 지금 내게 큰 벌을 내리든지 어떻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욕을 먹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욕을 퍼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5분, 10분이 지나도 하늘에서 아무런 일이 없자 이 잉거솔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욕설을 퍼부었는데도 하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잉거솔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이 번성해 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또 악이 번성해 가는데도 그 악한 사람들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계신다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전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햇볕이 뜨겁게 쪼이는 여름 한낮 집 앞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 세우고는 당신 보안이 굉장히 날도 덥고 여행하는데 고생을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 갈 수 있으면 쉬었다 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 나는 페르시아인입니다. 나는 페르시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또 극구 사양합니다. 나에게, 나는 페르시아인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 기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화를 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다니 내가 참 실수를 한 것 같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아마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나그네가 지나가길래 제가 대접을 하려고 우리 집에 불러들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감사기도 하자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줄도 모르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 제가 그 사람을 내가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으면서 기다렸단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으면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내게로 인도하였는데 내가 그만 내 일을 망쳐버렸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 세상에 악이 번성해 가는데도, 악이 팽창해 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의 기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곱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으로 우리는 정직의 기둥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두 번째 기둥으로 지난주에 겸손의 기둥을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겸손은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가짐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으로부터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죄라는 말을 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까?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쓸데라고 했습니다. 만든 사람이 가치를 주는 것이지 절대로 스스로 물건 스스로 그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면서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가치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우리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가치 있는 인간이 삶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한 자와 함께 동행할 때 겸손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겸손함은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힘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기둥으로 인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 무엇 아래에 선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 무엇 아래에 선다.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것 상관하지 아니고 그 밑에 들어가서 서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붙든다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붙든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붙들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요. 붙들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 있고요.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붙들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들은 우리는 붙들어도 붙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는 붙들어야 하는 것, 바로 꼭 붙들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절대 다른 건 놓쳐도 절대로 영원한 건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종교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래에 서서 견디되 붙들어야 할 것을 반드시 붙들고 견뎌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저 기다리는 것이 그대로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는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확신하고 우리가 참는 것이 바로 인내의 참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악이 번창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본 여기서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우리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내에 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함을 위해서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의 인내하심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인격을 위해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토록 인내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비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으며 우리 인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 서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양
특별히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에는 그 한자 문화권입니다. 우리 이제 그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중에 한글 세대도 있고 한자 세대도 있습니다. 아, 저희도 뭐 이제 한문을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참을 인자를 한번 머릿속에다 그려보십시오. 참을 인자. 참을 인자는 어떻게 씁니까? 칼도 밑에 마음심자 씁니다. 한문은 뜻글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인자 하면은 이렇게 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혼자 살 수 없이 다 서로 돕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미. 여러분 배선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 주변에 여덟 팔자 입구자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여덟 명이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뜻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을 인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도 밑에 마음심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 심장 위에 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날 수도 없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칼이 놓여 있는데 움직이면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참을 인자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어떤 소리를 해도 어떤 것을 내가 보더라도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참을 인자라고 하는 한문의 뜻입니다. 이런 그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칼을 우리 마음에 갖다 대고 그 칼날로서 우리 변하기 쉬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참을 인자죠. 그래서 영국의 작가였던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 인내의 나무를 심어라. 그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참는 건 고통이죠. 그죠? 참는 건 고통입니다. 내가 당할 것 들을 소리 못 들을 듣고 우리가 참는다는 건 고통이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다. 그죠? 참기를 참아서 생기는 문제보다 참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죠. 훨씬 많죠. 여러분 참을 때는 그렇게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 그 참음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뿌리는 쓰지만 인내의 열매는 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은 천하문안사 백인당중 유태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의 어려움이 있고 100번 참으면 집안에 화목이 지킨다는 말. 100번 참으면 집안에. 그래서 옛사람들은 백인의 덕 무슨 뜻입니까? 100번 참는 덕을 가르쳐왔습니다. 100번 참는 덕을 우리를 가르쳐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노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과도 관관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고 우리 믿음이 우리 삶 아닙니까?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항상 한쪽으로 다 흘러갑니다. 한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쪽으로 함께 휩쓸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고통 아래 서서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다 이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한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 즉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참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위성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다른 것은 다 접어놓고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 참고 넘어가야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일 항상 세상에 가는 것과 반대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휩쓸려 내려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까?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아,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잠깐만. 휩쓸려 내려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은 거슬러 올라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붙들고 이겨야 된, 인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죠. 예수 믿는 것도 결국 장거리 달리기 아닙니까?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가다 보면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내하라는 것. 그때도 인내하라는 것. 왜 인내합니까? 바로 우리 뒤에는,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 믿음의 달리기를 응원해. 시합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죠. 예수 믿는 것도 결국 장거리 달리기 아닙니까?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가다 보면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내하라는 것. 그때도 인내하는 거. 왜 인내합니까? 바로 우리 뒤에는,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 믿음의 달리기를 응원해주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앞서갔던 선배들입니다. 그 선배들도 다 우리와 같은 신앙의 길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우리 달리기를 격려해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겨야 됩니다.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더해주는 방법이죠. 그 선수에게 힘을 더해주는 방법이 응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기할 때 응원의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믿음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뛰고 있고요. 성도들과 함께 뛰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천국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지금도 격려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내에 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갑니다. 빨리빨리 빨리 구조입니다. 사회구조가 빨리빨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회사에서도 항상 이런 걸 내세웁니다. 뭐 우리 회사는 빠른 것. 여러분 그 맥도날드에 가보셨습니까? 그 패스트푸드 그 대명사라고 하는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가면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딱 오더해갖고 그 픽업 창고에 딱 가면은 30초 넘으면은 프리 빅맥 쿠폰을 하나 줍니다. 자기들은 30초를 개런티한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오더하면 빠르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빨리빨리를 외치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보천리입니다.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게 우리는 영혼을 가는 겁니다. 영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뜨거운 것, 뜨거운 것, 뜨거운 것 하는데, 여러분, 뜨거운 신앙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신앙은 어떤 신앙이 제일 좋습니까? 신앙은 꾸준한 신앙이 좋습니다. 소고론 같이, 우버천리 갈 수 있는 꾸준한 신앙이 좋죠.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웠다, 어느 날 갑자기 식었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인내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인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과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 특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어려움이 인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달리기에 더 인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는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다는 말이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 신앙의 인내, 우리 삶의 인내는 결국 영원한 세계라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훌륭한 크리스찬의 신앙인격을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격이 훈련되어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훌륭한 신앙인격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내의 모델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 인내의 모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참아도 이번만은 내가 못 참아. 이거는 내가 정말로 못 참겠어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진정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인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사람, 심지어는 욥이 그 인내가 너무 그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욥은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욥은 실제 그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들에게 인내의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 가상적인 소설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 소설 속의 인물이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욥은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신이가 가져가시는데 우리가 무슨 악을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뿐이라. 그런 인내를 통해서 그는 두 배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면 바울이 인내를 빼놓을 수가 없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적어도 바울에게는 자기 어려운 환경보다 자기 사명이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요. 그 어려운 일 너머에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결과를 보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보고 이 어려운 환경만 보는 사람은 거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는 인내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차지합니까? 결국 천국도 인내하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그런 작은 훈련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성숙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즉시, 내 말이 즉시, 내 행동이 즉시 될 때는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내는 나도 세우고 이웃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나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사건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 이것까지 참아라. 오늘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도저히 이건 못 참는다. 내가 세상 없어도 내 이거는 못 참는다 하는 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보면 그런 생각, 그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 다른 건 다 참았어. 내 이번만은 못 참. 내 이번은 가만 안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까지 참으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는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작은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는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회개해야 할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를 통한 우리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고요, 성령의 인내는 우리 성숙한 신앙 인격을 위해서 탄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 지키는 일을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달리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 인격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로 우리는 영혼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는 훌륭한 신앙 인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내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모델이 누굽니까? 인내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욥입니다. 바울입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집에는 일곱 기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의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기둥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기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피곤한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세상 속이지만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의 기둥을 잘 세우므로 지혜의 집을 잘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참 생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모습을,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삶이 날마다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신앙 인격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면 이것까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며 인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